저 오렌지 주스 한 잔 주세요. 네. 7이요. 자, 10% 할인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48입니다. 정답입니다. 10% 할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료수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앞에서 음료 주문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뭐 드릴까요? 저는 그냥 오렌지 주스 하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할 머리 스타일은 방탄의 슈가 형님처럼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아이스티 한 잔이랑 네. 머리는 김슬기 씨처럼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고요. 제가 오늘 할 머리 스타일은 심익현 씨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심익현 씨. 어떤? 저 심익현. 아, 심익현이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네. 한가인 스타일로. 한가인 스타일이요? 네.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어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따라 좀 얼굴이 좀 더 하얗고 보기 좋으신 것 같아요. 이따가 계산하실 때 10% 할인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아이스티 하나랑 오늘 목티가 굉장히 디자이너 같으시네요. 멋있으세요. 이따 계산하실 때 20% 할인해 드릴게요. 아, 전 오렌지 주스 한 잔 주시고요. 네. 허기봉 씨 닮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허기봉 씨요. 누구? 아, 저희 아버지입니다. 효자시구나. 네. 일단 계산하실 때 30% 할인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포도 주스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네. 저 오렌지 주스 한 잔 주세요. 7이요. 자, 10% 할인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료수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 저도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 네. 48입니다. 정답입니다. 10% 할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료수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 포도 주스로 하나 주세요. 네. 13. 정답입니다. 10% 할인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료수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저만 초과 손이 나는데? 자, 오늘의 영상은요, 댓글로 주신 의견으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바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원 초과 경고음이 울린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바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다음 화면 초면 마지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문이. 저만 초가성이 나는데? 몇 번 만에 성공이야.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아이고. 연석이 벌써 다 컸어요. 어, 잠깐만. 그러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임신이 아니라 비만이라고요? 여기 든 게 지금 우리 아기가 아니라 우리 밥이야? 오빠. 응? 내가 뭐 하나 말해줄까? 뭐? 나 임신했어. 진짜? 어. 진짜? 진짜 임신했다고? 어, 임신한 것 같아. 아, 자기야, 그럼 우리 애기 생겼어? 어. 드디어 진짜 몇 번 만에 성공이야. 자기야. 아, 나 저기요, 저 애 아빠 됐어요, 애 아빠. 아, 저 애 아빠 됐어요. 근데 진짜 나도 진짜 대단하다. 왜? 야,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서졌는데도 그걸 성공을 시킨다. 내가 다 했잖아. 어? 내가 다 했잖아. 아 맞아, 그래서 부서졌지. 어. 잠깐만 기다려요. 아빠가 글로 갈게요. 우리 애기 이름 뭘로 지을까? 애기? 응. 아, 의미 있게 짓고 싶거든? 어 맞아, 의미 있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생각하면서 아라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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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까지 붙이지 왜? 나이트까지? 응. 아 어떻게 애 이름을 아라비아노로 줘? 그걸 뭘로 짓지? 이 사람 없었으면 우리 애기 안 생길 뻔했잖아. 오. 그러니까 돼지 엄마 어때? 돼지 엄마? 어. 아 좋긴 한데 딸만 되잖아 돼지 엄마니까. 맞다. 아들일지도 모르니까. 자기야 나 우리 애기 주려고 신발 사왔어. 아 진짜? 응. 어, 봐봐 너무 예쁘겠다. 짜잔. 어때? 자기야, 애기 신발인데 너무 크잖아. 아니, 애기들은 원래 빨리빨리 크니까 좀 큰 사이즈 사야 돼. 그건 맞는데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야? 야, 이건 크다 크다가 성인 돼서도 크겠는데? 애가 서장훈이야? 야, 애기가 들어가겠다, 여기.
쌍둥이면 양쪽으로 들어가겠네 이렇게. 뭐야 뭐 목욕탕이야? 근데 진짜 잘 어울리겠다 우리 애기한테. 그치 어. 근데 나한테도 잘 어울리겠는데? 아니야 우리 애기 신길 거야. 아 그래? 알겠어요. 우리 비아니 아라비아니. 비아니가 자꾸 배 차. 우리 좀 더 쉬게. 안 되겠어 오늘 아빠한테 혼나야겠어요 이 자식. 어 비아니. 아 괜찮아? 오, 너무 센데? 야 좀 살살 차 비아나. 왜 이렇게 킥이 세? 저기요 비아니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들어보자. 뭐라고? 아이고 연석이 벌써 다 컸어요. 담배는 펴도 바람은 피지 말래. 우리 비안이 태교는 뭘로 할까? 태교 음악에 좋은 거 있거든? 이거 비안이한테 들려주자. 비안이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거 우리가 아라비안에서 만나서 그런지 비안이가 좋아하는 거 같아. 그치. 어. 방금도 계속 찼어. 셔플 댄스 밟더라고. 그러니까. 오. 어 잠깐만 산부인과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임신이 아니라 비만이라고요? 아니 그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비안아? 여기 든 게 지금 우리 아기가 아니라 네 밥이야? 아 이게 내 장기가 많이 커졌나 봐. 아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위장 늘어난다고 했잖아. 아. 아 안되겠다 자기야 오늘 나 깔려 죽어도 좋으니까 어. 빨리 가자 빨리 오늘은 진짜 만들러 가자. 아 근데 진짜 아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그만 먹으라니까